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국아재 마이클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주화 얘기를 하는데 오늘 2차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주화를 보여드립니다. 1차 세트에서 은화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번에 2차 때 은화가 세 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 박스 열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열어봅시다. 짜잔. 와. 자, 이번에 저번에처럼 보증서도 나오고. 야, 한국은행이 이번에 진짜 잘했습니다. 이거 설명서요. 이거 전시하고 싶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. 여기 손그락처럼 여기 쭉 누르고. 자, 따라해봅시다. 따라해봅시다. 쭉 누르고, 이거 올리고, 자, 그 다음에, 또 뭐 해야지? 이거 올려야 됩니다. 이거 이렇게. 자, 오, 이번에도 1차처럼 박스를 진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 맨 위에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화도 써있고 영어로도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로 써있습니다. 밑에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딱 써있습니다. 이번에 여기 진짜 예쁜 은화가 나오는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보증서로 설명이 다 나옵니다. 보증서로 보면 여기 그 동전이 각각 어떤 동전인지 다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드리겠습니다. 이 주화는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1일에 발행된 기념 주화입니다. 자, 왼쪽부터 은화 세 번째 은화 기념 주화의 앞면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여성, 노동자, 과학자, 기술자 및 반도체를 표현하였고 가운데로 이 기념 주화의 앞면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하나인 1987년 6월 서울시청 앞 민주화 항쟁을 담고자 하였으며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은화 기념 주화의 앞면은 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상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변형을 기원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. 와, 그리고 이 보증서에서 명세서로 보면 이 기념 주화의 액면은 각 5만원이며 소재가 수는 99.9%, 무게가 31.1g, 지름은 40mm, 상태는 프루프, 제조는 무조건 감스코, 한국조폐공사.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, 이번에. 자, 이건 영어로 필요 없겠죠? 거의 다 한국분이시네. 감스코가 이번에 세트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이 이 세트 아직 못 샀다면 제가 제대로 어디서 재판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수집가들이 이 세트 어디서 팔고 있는지 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아마 사고 싶은 사람 좀 있을 테니까. 오늘의 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진짜 멋진 세트였습니다. 1차부터 2차까지 리뷰했는데 또 3차가 나오면 그 코인도 사고 그 기념 주화도 사고 그때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